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네, 열정의 가수. 네, KBS 탤런트이자 가수이면서 또 노래도 지도하고 있는 봉당의 교육부장 황선정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덤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를 또 받으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가 더 앞선 것 같아요. 쑥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미리 이렇게 알아서 또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3월에 뵙고 오늘 4월에 또 황선정의 노래교실을 또 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제가 어떤 색깔 옷을 입었어요? 노란색. 여러분들 봄이니까 개나리가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울타리에 이렇게 개나리가 피어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피어 있는데 파주나 이런 쪽은 아직 안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한 3도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구경을 갔어요. 거기에 그 전날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에 노란 개나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열심히 보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봄꽃이 우리에게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꽃들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꿈과 희망을 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터트려줘야 돼요. 그런데 늘 지금 겨울 속에 이렇게 우리가 땅속에 있는 화초의 뿌리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으로 힘들어 있을 때 기쁨의 보따리를 이렇게 좀 풀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나게 노래로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야 몸이 살아야 마음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띄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봄이니까 개나리 처녀. 여러분 아시죠? 네, 개나리 처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나리 처녀를 하면 우리가 또 그 시절에 또 기분도 느낄 수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개나리 처녀가 최숙자라는 가수분이 불렀어요. 네. 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 굉장히 좋고요. 같은 말을, 희망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봄에, 4월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반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반복해야 될까요? 네, 좋은 말을 반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될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될 거야! 네, 자, 행복하세요 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자, 맞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드리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개나리 처녀로 우리가 지금 해볼 텐데요. 자, 개나리 처녀 할 때 맨 처음에 건강박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먼저 두드립니다. 한 8번 두드려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주먹을 두드리면 두통도 없어져요. 자, 두통이 없어지고 또 하나 뭐가 없어지냐면 어깨 결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두들겨주는 거예요. 8번 두들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손날로 합니다. 손날 박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 손날 박수는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하신 지 좀 됐죠?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손날 박수 8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손목 박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손목 박수는 어디에 좋을까요? 네, 방광에 좋아요. 생식기, 거시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두들겨주면 우리 신장이 좋아집니다. 자, 8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는 저기 했는데 뒤에를 해줘야 돼요. 뒤에가 어디냐? 허리입니다. 허리, 등 쪽이에요. 여긴 뒤쪽이에요. 자, 여길 두들겨주면 허리가 좋아집니다. 자, 두들겨볼게요. 8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개나리 처녀 노래 부르시면서 여기 건강 박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 아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주먹박수부터 시작. 개나리 보물가에 손달 검댕 찾는 개나리처럼 손목박수 셋네 종달새가 종달새가 손목 손좀 울어 이팔청춘 보물가네 아주 잘했어요. 자 주먹박수 셋네 어허야 얼씨구 자 손날 여놈의 봄바람아 자 손목박수 시작 늘어지 버들가지 자 손톱박수 잡고서 탄식해도 낭군님만이 오고 손바다 잘해지네 어우 잘했어요. 자 우리야 우리 이거 많이 두들겨주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옆구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양을 2절 주먹박수부터 합니다. 둘 시작 석양을 바라보며 야 손날 바라보 손목박수 산승 짓는 개나리 손등박수 좋다 셋넷 주먹 서쪽 새가 옆에 울어 손목박수 내 얼굴에 주름이지 자 손등박수 하나 둘 주먹박수 어허야 얼씨구 손날 허연야 지는의 말 좀 해라 자 손목박수 성화한다 잘한다 거대마루 자 손등 처모는 처목동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희망적인 그 복을 받으려면 밝은 음색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와, 이거는 100점입니다, 100점. 자, 우리가 도레미파 솔 중에서, 자, 솔라시도 위에까지 있죠. 근데 너무 높으면 시끄러워요. 근데 도레미파 솔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전화벨 소리가 있어요. 무슨 음일까요? 쏠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전화 받는다고 한번 해볼까 시작. 여보세요. 네 그런데 또 이게 전화 받는 게 달라. 저기 남자친구한테 오거나 또 애인한테 오면 여보세요 그래. 근데 이제 친구나 좀 무덤덤하고 조금 뭐 신세를 지어서 좀 불편한 관계 여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 틀려. 근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면 복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운 소리를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이 봄에 복 받고 싶으면 밝은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어떻게 했어? 개나리 이렇게 불렀어 지금. 복이 들어올까요? 나갈까?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곡부터는 좀 밝게 개나리 이렇게 부르셔야 돼. 그래야지 노래의 맛이 나는 게 생겨. 아시겠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우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표정은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들어올려다가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밝은 음색에다가 얼굴 표정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지났어요. 네. 자, 그쪽에서 나는데. 네. 아, 네. 우리 본부장님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행복한 사람. 자, 밝은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을 불러주면 행복해지는 마음이 생길 거야. 자, 안 보겠네. 불러볼게요. 자, 손을 옆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자, 손 아래로. 앞으로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랑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자 위로 내릴까요 어두운 어두운 창가에 앉아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자 앞으로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자 어깨로 디디디디디 우후 자 어깨로 들어주세요 우후 시작 우후 네 행복한 마음을 본인이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 어두운 창가 저 손을 들고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자 앞으로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자 손 아래로 이 세상에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자 한 번 더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자 가슴으로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자 하트 옆에 있는 분한테 자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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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깨를 들쑥들쑥 뚜루루루 네 자 너무 좋죠 자 행복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표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미소라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미소가 아니야. 이빨이 보여야 돼요. 약간의. 어? 함박 웃음은 입 안이 보이지만 미소도 약간의 이빨이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빨이 몇 개인지. 몇 개죠, 이빨이? 28개. 28개.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빨이 적어, 숫자가. 어? 그 중에서 앞에 한 5개만 보이게 한번 지금 웃어보세요. 자,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긴 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네. 자, 10개를 열었다 생각해. 네. 이병헌 씨가 10개 열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이병헌 씨가 저희 동기인데, 웃을 때, 살짝 웃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환해 보이잖아요. 웃을 똥말똥은 안 이뻐. 그러니까 미소를 지려면, 자 여러분 10개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우 벌써 그렇게 하니까 눈이 살아 아까는 이상하게 움침했었는데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밝은 목소리를 해야지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오고 두 번째는 밝은 표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지 여러분께 이 봄에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꽃길이라는 노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일들이 잘 돼요 그래서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돼요. 옛날 노래 정훈이 노래 꽃길이란 노래 아실 거예요. 자, 이 노래에 맞춰서 우리 치매 예방에 그런 거 좋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요. 자, 손을 자 펼치고 하나는 주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자, 셋, 자, 앞가슴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꺾어 손만 돌려 돌려 위에서 계속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 둘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손목이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위로.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눌러. 위로.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노래에 맞춰서, 꽃길에 맞춰서 한번, 치매 예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옆구리 했었죠. 이게 가장 건강에 좋아요. 죽어 그리운 사람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자, 옆으로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자, 꽃길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신나서 가야 돼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주면 옆구리에 살도 빠지고. 자, 합니다. 가고 여름이 오면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자, 옆으로 생각나 찾아오는 길, 아카시아 피어있는. 자, 손 올리세요. 꽃향기 맡으면서 행복을 약속했었지. 자, 내려오세요. 지금은 어디 갔나 그때가 그리워지네. 자, 손 걷기 반대. 쌓이는 게 한 번 더. 속삭여줘요. 한 번 더. 사랑을 속삭여줘요. 자, 박수. 사랑을 속삭여줘요. 네, 자,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아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한 거는 까먹었어. 그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솔, 예쁘게 밝은 표정으로 하라, 밝은 소리로 하라, 목소리를. 두 번째는 표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 복이 들어왔다 나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시비에 말리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무슨 의리파라고 누가 싸우잖아 그럼 같이 가서 덤비는 거야. 예? 저 여자들 특히 더 그래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고 같이 싸워. 그러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려면 그런 시비에 절대 끼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싸움에 한번 말리면 계속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가시려면 오래 싸움에 끼어들어야 돼. 끼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또 싸움을 또 말리러 가가지고 자기가 또 더 열이 받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끼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 예, 그러면 긍정적인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럼 복을 받는데 너는 망할 거야. 예? 근데 옛날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빌어먹을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욕을 했었어. 아, 욕도 어디서 이렇게 주워갖고서 얘기를 잘하시는지. 시골분들 옛날에 그랬잖아. 부지깽이로 어떻게 할 죽일 뭐 이렇게 정말 시골분들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욕들을 하셨는지 몰라. 근데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식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잘 될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네네. 자, 그래서 늘 좋은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려면 내가 우선 또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잘 돼야 되지만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다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요. 자,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마음먹기 달렸더라 김보성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자, 그리고 마음을 펴야지 돼. 몸을 피듯이 마음을 펴줘야 돼. 그래서 이런 노래,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동작을 안 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할게요. 자, 박수 치면서 열심히. 앞에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니 꽃다운 내 청춘 어디로 가고 뒤돌아보니 세월은 벌써 저만치 가고 있구나. 이슬 한 잔에 이슬 세운다. 네, 헐. 그러나 세상은 별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부귀영화 별거더라. 그 고해라는 게 뭐예요? 힘든 바다란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힘든 바다예요. 힘든 바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희망적인 말과 내가 나를 살려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힘든 바다에 여러분들이 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살려줘야 돼요? 내가 먼저 살려고 바둥바둥 돼야지. 그죠? 나는 죽을란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해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잡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먹기 달렸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음먹기 달렸더라.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꽃 얘기를 오늘 꽃 구경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꽃노래 부르면서 도리도리 박수를 하셔서 치매를 좀 예방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도리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경세, 뇌에 관련되는 굳는 것들이 막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벽에 이렇게 얇은 벽에를 없으면은 수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다 놔두고 도리도리를 하는 거야. 자, 열 번만 해보겠습니다. 도리도리 시작.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 네. 자,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하면요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자, 어떤 분이 몸신에서 나왔어요. 네, 그분이 뇌 경색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700번을 한대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냐? 7년을 했어요. 뇌경색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몸신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도리도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짝짝꿍, 짝짝꿍, 잼잼잼, 건지건지, 도리도리도리. 아시죠? 자, 찔레꽃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매. 여러분, 뇌경색을 막아주는 거. 자, 갑니다. 자, 박수! 후후! 짝짝꿍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찔레꽃불 잼잼 피는 건지건지에 멈춰 나락해 도리도리 짝짝꿍 언덕 위에 저 잼잼 아까 건지건지에
자,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높아졌죠? 네. 자, 이거 끌어올린 거 누가 끌어올렸어? 내가. 본인이 끌어올렸습니다. 너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웃으면서 아까 우리 김태희 팀장님 보세요. 하니까 누가 좋아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이 흥겨웠잖아요. 네, 자, 옆에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친 말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면 다 숨어 들어가. 근데 이렇게 약간 나사가 좀 빠진 듯이, 예, 약간 빈 듯한 이런 삶을 살아야 행복해요. 아시겠죠? 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완벽 스타일이었어요. 완벽 스타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래교실 하면서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냐고. 예. 막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 어머,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신나게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행복해져요.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날려야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노래들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평행선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절 인연도 배웠고, 우리 배운 거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노래를 가르쳐 드릴 거는 제 노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서오세요 라는 노래.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밝은 표정을 하라 그랬죠? 그러냐면 어서오세요. 그럼 그 집에 가고 싶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가르쳐드려서 우리 김태희 팀장님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근데 약간 박자가 조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서 정말 이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이 노래를 좀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평행선부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평행선 지난번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 오키토키야도 좋았었죠. 네, 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 제가 번호를 다시 누를게요. 자, 평행선 가겠습니다. 자. 자, 제가 동작 가리켜 드렸죠. 자, 잠깐 제가 동작 가리켜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하려면 또 윈도우 브로시가 돼갖고. 이게 아니야. 차, 차, 셋, 넷. 차, 차, 셋. 이거 아니옵니다. 이거 아니옵니다. 하나, 둘, 멈추고. 둘, 둘, 멈추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하세요.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계속 쓰러져 있는 건 뭐야. 볏짚단이 쓰러져 있듯이 쓰러져 있네. 아니, 미워요. 이렇게 착 세우세요. 하나, 둘, 멈추고. 멈추는데 흔들, 흔들 해주시면 돼. 시작. 하나, 둘, 멈추고, 둘, 둘, 멈추고.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시작. 한대, 하나, 둘, 셋. 짝 하고 나면, 너는 나밖에 모르고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자 맞추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가르쳐 드렸죠. 자, 가겠습니다.
가자. 손을 쥐어. 갑니다. 돌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으면서 여기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야.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해.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걷고 있네. 자,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돌려.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흔들어. 자,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yeah.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해.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예, 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아주 잘하시님. 자, 우리 그때 평양산 부르실 때 지금 문희옥 씨가 이거 코로나 이후에 이 노래가 떴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 많이들 좋아하고 댄스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이제 저하고는 약간 동작이 다르죠. 왜냐면 저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수업 시간에, 왜냐면 앉아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줌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흔들어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이는 동작으로만 제가 이렇게 박자를 맞출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맞추면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려요. 저번에도 배웠었는데. 자, 여러분께 평행선 이제 배웠으니까 저기 불렀던 거예요. 자,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 이찬원의 노래입니다. 이찬원 아시죠? 자, 이찬원 노래. 예, 시절 인연. 자, 우리가 인연을 잘 맺어야 된다. 시절이 있을 때 인연,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된다. 그런 노래예요. 자, 시절 인연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명 때문에 엄청나게 땀이 나네요. 네, 여러분 모르시죠? 등쪽에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 내가 너무 많이 흔들었어. 저 원래 잘 흔들어요. 네. 자, 시절 인연 가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잖아요. 자, 시절마다 옵니다. 여러분 아쉬워 말라는 가사예요. 자, 여기에서는 피아노 음률이 8번이 나와요. 그거 하자마자 바로 나가시면 돼요. 자, 피아노 몇 번인지 손으로 세보세요. 자, 손 들어. 시작.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가 때가 있으니 미련이 낭투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하고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만 생각해. 좋았던 날 생각을 하 고마운 마음만 생각하세요.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다른 인연, 다른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 어 새로운 뒤에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박수. 자, 여러분들, 사람이 떠나간다고 슬퍼할 거 아니야. 야, 그 좋은 때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때마다 하늘에서 좋은 인연을 주셔요. 근데 억지로 잡다 보면 자기만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희망적인 삶을 살려면 가는 인연 어떻게? 잡지 마! 그놈을 잡으면 큰일 나! 오는 인연은? 막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게 오더라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네, 아까도 마음먹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래요. 고마운 것만 생각하래요. 아유, 떠났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래갖고 그냥 두고두고 씹어.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을까요? 본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자꾸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자, 꽃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인생을 살아요? 지난번 가르쳐드린 노래죠. 그죠? 지난번에 생각납니까? 오키도키야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나요? 꽃길 인생을. 자, 먼저 이 노래 배운 것 같은데? 안 배웠어요?
오. 그러면 이 노래를 제가 어서오세요라 이 노래를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저 이 노래를 배운 줄 알았어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좋죠. 네, 꽃길 인생을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까 떠날 보낼 놈은 보내고 오는 놈 막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누군가를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요? 내 인생이 내가 돌고 돌아온 세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났어요. 그죠? 꿈 같은 세월. 그렇지만 너 하나를 얻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대요? 꽃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봉당을 만나서 이제 꽃길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이런 노래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빨리 티칭을 할게요. 자, 수많은 만남들 속에 시작. 자,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만남들 속에 이렇게 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여기는 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은 적인데 음이 높고 낮은 거지만 리듬이 달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인연을 맺고 네, 그 다음에 모래알 속에 내려와 시작. 진주 같은 너 하나를 띄고 얻었다. 길게. 너 하나를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너 하나를 내려, 너 하나를 내려다. 이렇게 미리 내려가지 말고, 너 하나를, 너 하나를, 를만 내려오는 거야. 시작. 그 다음에 얻었다 길게. 네, 그 다음에 내 편이 되어준 너를 길게 올라가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부족한 내려왔어. 내가 올라가시면 돼. 시작. 부족한 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야. 사랑해도 되겠니? 누군가한테 물어봐주는 거예요. 자, 사랑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봐주는 거야. 시작. 사랑. 네, 그 다음에 돌고 돌아온 세월. 이제 자기가 힘든 거야.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자,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요, 음표가 많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박자가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불러야 돼요.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이렇게 불러줘. 뒤에만 끌어줘.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막 한없이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가니까 빨리 제가 이해하는 거야.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이렇게 불러주라는 얘기. 아시겠죠? 너무 돌지 마세요. 자, 시작.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네. 꿈이라 하기엔. 시작. 고단했지만, 네, 그 꿈을 먹고, 꿈을, 아까도 꿈이라 그랬잖아요. 꿈을 갖자 그랬잖아요. 그 꿈을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거야. 고단했대요. 자,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이제 드디어, 시절 인연의 좋은 때에 맞춰서, 너 하나를 만나서, 시작. 너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펼쳐주세요. 내 인생 꽃길이라. 시작. 내 인생 꽃길이라. 네, 마지막에는 바이브레이션을 좀 써줘야 돼. 꽃길이라.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 그죠? 꽃길이라. 자,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주고 마지막을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해야 돼. 자, 손가락을 이렇게. 자, 그래서 꽃길이라 목을 치세요. 네. 자,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네. 아시겠죠? 집에서 그렇게 하면 돼. 꽃길이라. 그다가 나중에 손을 살짝 대면 계속 울리고 있어요. 흔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돼. 자, 한번 1절만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달에 이 노래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사를 많이 음미하셔야 돼. 내가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불러주시면 돼요. 둘, 시작.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너 하나를 얻었다. 올라가서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올라가서 물어봐. 사랑해도 되겠니? 자, 돌고 돌고 빨리 돌려.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고단했지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 네. 자, 너무 좋죠?
찬미를 기다리듯이 누군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하늘에다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다 너 하나를 보냈다 너 하나를 보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세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힘들었죠 돌고 돌아온 세월 꿈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고달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야 내 인생 꽃길이라 돌고 돌아왔어요 돌고 돌아온 세월 꿈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부릅니다. 내 인생 바로 꽃길이라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노래 신나죠? 자, 어서 오세요라는 거를 경쾌하게. 자, 오늘은 이제 꽃길 인사까지 갔으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사람을 맞이하는 게 그게 꽃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집에 이제 누군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렇지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가 화가 나더라도요, 집에 오는 식구들 다 있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또 집에 있는 식구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뿔따구가 많이 났어. 근데 어떻게? 어서 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마음이 되잖아요. 어서 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숨을 곳만 찾잖아요. 자, 그러면은 벌써 기운이, 평화의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써먹으라고 제가 어서 오세요를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서둘러서 와주세요. 자, 와 오는 것도 아까도 서둘러서 오는 거. 우리가 말이 이 고대로 연기예요. 서둘러서 이렇게 불러주시다. 서둘러서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몇 살이에요? 19살. 통통 튑니다. 서둘러서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셔야 돼. 자, 해보세요. 시작. 서둘러서 와주세요. 네, 조금 더 젊게 해야 돼. 서둘러서, 이거 눌러주면 안 돼. 서둘러서 와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눈도 좀 이렇게 돌리면서. 자, 시작. 서둘러서 와주세요. 잘했어요. 이쪽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와주세요. 그럴 때는 와주세요.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들어가요. 네,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약간 꼬시는 거야.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술집에 여기서 하는 거야. 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말 가고 싶잖아요. 자, 서둘러서 시작. 서둘러서 와주세요. 네, 기다렸어요. 길게. 기다렸어요. 시작.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여기요. 시작. 땡겨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저기 받침이 중요해요. 받침.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뒤에 받침이 시옷이 있죠. 어서. 그걸 앞에다 붙이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내 옆으로. 옆으로예요. 내 옆으로 오세요. 자, 오세요가 아니라 시옷이 갑니다. 오세요. 자, 시작. 내 맘에 들어와요. 시작. 네, 누구도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좀 강하게 해주셔요. 시작. 당신뿐이야. 네, 그 다음에 안 돼요. 빨리 와줘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눌러주는 거야. 빨리 오라고 땡겨줘야 돼. 시작. 빨리 와줘요. 자, 한번 네, 거기까지 한번 이제 거의 끝났어요. 노래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할 거야. 서둘러서 와주세요. 기다렸어요. 여기요. 어서 오세요. 내 옆으로 오세요. 어디로? 내 맘에 들어와요. 누가? 누구도 안 되잖아. 당신뿐이야. 그 다음에 앙탈을 불러야 돼.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자, 경쾌하게 불러주셔야 돼. 20대부터 좋아해, 이 노래는. 와주세요. 기다렸어요. 어디로 오라고? 여기요. 어서 오세요. 자, 엉덩이 흔들어. 내 옆으로 오세요. 내 맘에 들어와요. 누구도 안 돼요. 셋네 누구도 안 되잖아. 당신뿐이야. 빨리 오세요.
진짜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불러줘야 돼. 빨리 와줘요. 그러면 도망가 도망가 잘 불렀다가 빨리 와줘요. 질러줘야 돼. 자, 멀리 콱 꽂아줘야 돼. 시작. 옳지, 잘해서. 어우, 김태희 저기, 우리 카페 매니저님 잘했어. 이제 많이 불러보시니까는 아시는 것 같아. 내님만 들어와요. 내님만.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있어서 들어와야 돼. 내님만 들어와요. 그러면 씨,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예. 내님만 땡겨. 들어와요. 이렇게 해줘야지. 땡겨주는 거거든. 시작. 내님만 들어와요. 약속할게요. 풀어줘요. 시작. 네, 내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아요. 얼마나 이게 야하냐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래? 문 닫으래. 여기 잘 표현해줘야 돼. 들어와서 문 닫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내 안에 들어와서 뭐야? 문을 닫아요.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 예?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내님만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님만 들어와요. 약속할게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네, 네. 예. 그 다음에 누구만 들어오래? 당신만. 당신만. 이렇게 꽂아줘야 돼. 당신만. 당신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당신만. 당신만 이렇게 던져주면 진짜 이제 그 사람이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예? 자 시작. 당신만. 네. 당신만. 그 다음에 빨리 땡겨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시작. 당신만. 시작. 당신만. 네. 들어오세요. 잘했어요. 이제 급하셨어. 급하셨어. 네. 당신만 두 번이야. 당신만. 당신만.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야, 이거 해주셔야 돼. 이야. 옳지, 옳지. 시작. 당신만, 당신만, 들어오세요. 네, 이거 해주시면 돼.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제 노래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수! 우후! 와주세요. 기다렸어요. 어디로? 여기요. 어서오세요. 내 옆으로 오세요. 내 맘에 들어와요. 누구도 잘하셨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네, 아주 그냥 지금부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처음에 어서오세요를 해야 되는데 제 다음 주 무조건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제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나요. 정말 이 어서오세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아,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세상에는 보석도 많아요. 그리고 진주도 많아. 아까 그 수많은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를 발견했다 그랬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끼리 인생, 아까 우리가 밝은 에너지로 사자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때그때마다 잘하신 거. 그러면 코끼리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5월에 여러분께 또 좋은 노래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자, 4월 꽃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꽃길이 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꽃길이 되는 것보다는 꽃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